이른 아침 조업을 마친 어선이 항구로 돌아옵니다. 무트로 끌어내린 그물엔 등푸른 생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. 겨울이 제철이라는 청어입니다. 지난달 동해 연안에 찬 바닷물이 유입된 시점을 전후로 연일 만선을 이루고 있습니다. 청어가 이제 냉수대 올 때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고기인데 지금 물을 형성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겨울보다 더 많이 나죠. 최근 한 달 동안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청어는 470톤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최근 3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제철 생선이라는 말도 무색한 상황입니다.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도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과 삼척 등에서 지난달에만 90톤 넘게 잡히는 등 바닷속 계절을 거스른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계절하고 물선을 좀 예, 벗어나가지고 뭐 안 나던 어느 정도 동해안에 좀 나는 편입니다. 해양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속에 동해안의 수온과 먹이 조건 등 바다 환경이 바뀌면서 이 같은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.